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비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책 욕심만은 아니시겠죠? 그죠? 네, 그렇게 믿고. 아, 저희가 지금 개정판을 3판째 냈습니다. 제가 3판째 내서, 작년에 다 나왔습니다. 작년에 다 나왔고 아마 이 3판은 그냥 이게 좀 되게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판째는 제가 다 썼고 2판째도 제가 다 썼습니다. 3판째는 도저히 능력 바뀌다 이제는 그래서 좀 나누자라고 해서 이제 공저로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7법입니다. 7법. 그래서 오늘은 책 소개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KTK 아카데미 소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는 어떻게 시험은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잠깐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본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7법입니다. 7법. 양은 민법총칙 3분의 2 정도뿐이 안 됩니다. 민법총칙 3분의 2 정도뿐이 안 되고 이것이 미국 변호사 미국 7법인데요. 미국 변호사 시험의 70% 이상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뭐 미국 변호사 시험만 준비하는 아카데미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JD나 LLM 가실 때 프리로 과정도 선행학습도 이걸로 진행을 합니다. 원L에 이제 들어가시는 JD에 들어가 JD에 3년 과정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에비던스를 제외하고는 아마 1학년 때 이것뿐이 안 배웁니다. 이거 이외에 플러스 리걸 라이팅 정도뿐이 안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MBE 과목이라 해서 미국 6법이었는데 시빌 프로시저가 2015년 2월부터 MBE 과목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돼가지고 시빌 프로시저는 되도록이면 문제풀이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심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를 민사소송법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재식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 만든 걸 기준으로 해서 강의용으로 저희가 이제 줄여놓은 겁니다. 줄여놓은 겁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되도록이면 이론 중심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3판째 출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라고 해서 2015년도에 저희가 미국 로스쿨이나 미국 변호사 되시는 올 가이드북을 출판했습니다. 이건 아마 그냥 서점이 있을 겁니다. 서점에.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늘 3회 다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을 드립니다. 이거를. 근데 이거 하나에 얼마씩 것 같아요? 하나에 얼마씩 것 같아요? 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상당해? 그쵸? 이거 5만원입니다. 5만원. 그쵸? 왜 이렇게 5만원 했을까요? 왜 5만원 했을까요? 첫 강의니까 여러분들 되게 경직돼 있었는데 저도요 첫 강의는 상당히 떨립니다. 그리고 첫 강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는데요. 릴렉스하게 좀 풀어주셔도 괜찮을 겁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 네 처음 강의 처음 다 들으셔야죠. 다 저희가 낯선데요. 네, 네 그렇죠. 네, 첫 강의 들 처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런데 여가 재밌게 여러분들이 웃어주셔야지 그 다음에 유머가 아주 재밌는 게 나갑니다. 그런데 안 웃어주시면 그 다음에 유머는 거의 뭐 1시간, 2시간 내내 그냥 강의만으로 끝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만들 때 이 책은 뭐 바블이 뭐 PMBR, 스트레징 택티스, 뭐 돌아다니는 미시간 노트 그런 거를 다 영어본으로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그리고 저도가 아시겠지만 340만 원 가지고 33판에 미국에 그냥 무작정 갔기 때문에 30회 그다음 33판에 제가 이제 LLM이라는 곳을 이제 인디애나 로스쿨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영어로 읽으니까 돌아서 못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250다 정도 치니까 한번 쳐볼까 시작한 게 4년 걸렸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네, 책을 완성하고 그리고 아카데미를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책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딱 붙었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딱 쓴 이유는 저같이 미국 변호사 시험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을 위해서
책을 출판할 생각도 아니고 아카데미를 찾을 생각도 아니고 그냥 저같이 미국 변호사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3판까지 오게 되고 아카데미를 차리게 된 거죠. 저희가 이 사무실이 다섯 번째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여기 앞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 2인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삼벤처테 13평, 그 다음에 성재IT 3차 21평, 그 다음에 저기 홍인빌딩 28평, 그 다음에 여기가 55평입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이렇게 한 7년 동안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책 소개를 마칩니다. 그럼 이 책만 보면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책만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됩니다. 이 책 보고 그리고 반드시 만약에 지금 여기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변호사분들은 결국 반드시 영어본을 보셔야 됩니다. 그 영어본은 제가 만든 영어본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가실 때 이거 뭐 등록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하가 사명하시면 제가 드리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것만 받아가지 마시고 이메일 저기 뒤에 반드시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제가 영어본도 이메일로 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어본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 되는 길은 국내에서 미국 변호사 되는 길하고 국외에서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 되는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 변호사 되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과정. 온라인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JD를 온라인으로 듣는 겁니다. 근데 그게 non ABA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non ABA 스쿨이라는 건 뭐냐면 아메리칸 바 어소시에이션에서 인정하지 않는 온라인 과정입니다. 그거는 무엇만 볼 수 있냐면 캘리포니아 바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4년 반 정도 걸리고 1학년 마치고 나서 베이비 바라는 걸 봐야 됩니다. 베이비 바라는 걸. 그래서 first year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캘리포니아 가서 보시고 그러고 나서 2, 3, 4학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빅바를 보시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바. 그 과정이 하나. 그 다음에 내가 법학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LLM 온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LLM 온라인 과정. 근데 그 LLM 온라인 과정은 오프라인 LLM 1년 갔다 오는 학비를 다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절대 싸진 않는다. 근데 여하간 온라인이란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LLM이나 학위를 딸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건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된다. 아이고, 대표적인 건? 대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듀얼 디그리 과정. 듀얼 디그리 과정. 듀얼 디그리 과정은 이거 어디냐면 이거는 반드시 디그리를 줄 때는 오프라인을 할 때는 온라인은 상관없는데 오프라인을 할 때는 반드시 디그리를 주려면 우리나라 학위하고 외국 학위랑 같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학위만 준다 또는 외국 학위만 준다라고 하면 교육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듀얼 디그리 과정. 이 듀얼 디그리 과정은 노스웨스턴 들어보신 분 플러스 카이스트 과정입니다. 노스웨스턴 혹시 들어보신 분?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렇죠. 노스웨스턴이 이게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한 12위 정도 되거든요. 로스쿨 랭킹이. 근데 이거 잘 몰라요. 북서쪽 학교 이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 몰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손해를 많이 보는데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상당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노스웨스턴 LLM 과정 플러스 카이스트. 근데 카이스트는 원래 어디 있죠? 동교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곡동에 지식재산 대학원만 여기 도곡동에서 도곡동에서 하고 노스웨스턴 과정이 있다라고. 이거는 MIP. 그래서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과정하고 노스웨스턴 과정을 한다. 이게 한 1억 정도 좀 듭니다. 2년에. 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장점은 뭐다?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네, 이거 과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쉽지만은 않다. 여하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아이고. 이거 한 6개월 강의를 안 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손에 힘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넌디그리 과정이 있어요. 넌디그리. 이 넌디그리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 그렇죠. 비학위 과정이라고 해. 비학위 과정이라고 하는데 학위를 주지 않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비학위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워싱턴 DC 바가 요구하는 과목에 26학점만 들으면 이 크레딧만 들으면
Anyway, 워싱턴 DC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긴 안 나오지 않습니다. 하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겨울방학에 한 달 반 10학점,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두 달 16학점 듣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비하기 과정이라서 넌 디그리 과정입니다. 이거 직장인들이 거의 다 한다. 직장인들이. 그래서 7시부터 평일엔 7시부터 11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또 해서 여하간 1학점당 12.5시간을 ABA에서 인정하는 12.5시간, 1학점당 12.5시간을 다 채워야 됩니다. 따라서 2주 공부하고 3주째 시험 보는 아주 좀 인텐시브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저희가 국제법률전문가협회라고 해서 11월 28일날, 작년 11월 28일날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을 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제가 이제 교육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라는 거. 그래서 교육사업이 교육사업에만 그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취업까지도 좀 이렇게 알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11월 28일날 저희가 창립을 해서 지금 DLA 파이퍼의 이원조 변호사님이 외국법 자문사 협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랑 협의를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영어 좀 잘하시고 그리고 미국 변호사 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취업을 미국으로 알선해 드릴 겁니다. 그럴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요번에 12월달부터 시라큐스라고 아시는 분. 그렇죠. 시라큐스. 되게 좋은 학교예요. 네, 시라큐스랑 넌디그리 과정, 이 26학점의 넌디그리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하간 이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려요.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미국 변호사 요거 흰 볼펜 좀 요 병목 좀 주실래요? 흰 거? 미국 변호사 시험은 MBE 과정이 있습니다. MBE. 그 다음에 MEE.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MPT 과정. 그렇죠? 그리고 MBE라는 거 멀티 스테이트 바 이그제미너스라고 해서 이게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객관식 200문제. 그 다음에 ME라는 건 뭐냐면 이거 에세이입니다. 이게 에세이. 에세이. 에세이인데 몇 문제? 6문제. 6문제. MPT는 이거 2문제. 일반적으로 2문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면 UB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는 anyway 이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UB는 Uniform by Examiners라고 해서 NCB라고 있습니다. NCBE. 이 NCBE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요. NCB는 National Conference of by Examiners라고 해서 이게 미국 변호사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하고 2016년 3월 달에 NCB랑 라이센싱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다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합법적으로 뭔가의 문제를 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모든 시험은 기출문제 위주로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뭐, 바브리도 있고, PMBR도 있고, 뭐, 스트레이징 택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출문제 위주로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저희가 NCB랑 라이센싱 계약을 맺어서, MBE 기출문제, 그 다음 ME란 SA거든요. 그 다음 MPT, 이런 기출문제를 저희가 1995년부터, 그 다음에 2017년 2월까지 저희가 다 합법적으로, 봐서 쓸 수가 있습니다. Anyway, 이거는 UBE를 채택하고 있는 주는 이렇게 합니다. UBE를 채택하고 있는 주는 뭐야? DC. 그 다음에 뉴욕. 그 다음에 일리노이. 근데 일리노이는 SA가 9개예요. 9개. 그래서 6개는 UBE를 채택해서 NCB에서 받아 쓰고, 그 다음에 3개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DC나 뉴욕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6문제, 2문제다. 그러면 켈바는? 켈바는 아직 UBE 시스템이 아니야. 그래서 MBE에서 200문제는 MBE는 50개지 공통 객관식입니다. 50개지 공통. 그래서 시험이 2월 맨 마지막 개주 화수, 7월 맨 마지막 개주 화수입니다. 근데 수요일은 무조건 MBE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50개지 공통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러면 테네시는요? 테네시는 수목입니다. 수목. 근데 수요일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SA, 그 다음에 수요일은 50개 주 모두 다 MBE 공통 과목인 객관식을 봅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이라고 하면 뉴저지는 목요일날이에요. 왜? 수요일 화수로 뉴욕이 치고, 그 다음에 뉴저지는 수목으로 칩니다. 그래서 화수를 치고, 그 다음에 뉴저지를 건너가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SA만 칩니다. 왜? MBE는 트랜스퍼 해버리면 되니까, 오케이? 그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화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가 요번에 좋은 거는 뭐냐면, 캘리포니아 원래 화수목이었습니다. 3위. 엄청 빡쳤어요. 그렇죠. 합격점수. 우리 캘리포니아 시험 어렵다 어렵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몇 퍼센트인가요? 43% 뭐 합격률. 많아봤자 60% 뭐 55% 이랬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평균 점수 1점만 높으면 어때요? 뭐 사법고시 막 0.1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제 친구도 SD에 나왔는데, SD는 서경대도 있습니다. 그죠? 서울대만 나온 거 아니다. 아니에요. SD 나왔는데, 0.2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치죠? 다음에 또 할 거야. 0.2점 차이로 떨어지면 다음에도 또 떨어지더라고요. 아예 그냥 5점짜리, 10점짜리 떨어지면은, 뭐 접던 거 아니면 내 공부방법 확 바꿀 텐데, 0.1점, 0.2점 차이로 떨어지니까 얘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연락이 없습니다. Anyway,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점 차이, 0.2점 차이, 0.5점 차이 평균 점수로 차이가 나는 것도 엄청난데 캘리포니아는 합격점 차이 72점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66.5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또한 화수목 우리 2차 시험은 하루에 4시간씩 보죠. 오전에 2시간, 뭐 오후에 2시간 이렇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봅니다. 그것도 3일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담도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멘탈이 강해야 되잖아요. 남들은 다 시험 보고 나 이제 끝났다 하는데 하루를 더 봐야 돼. 이 멘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anyway 캘리포니아는 그렇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2017년 7월 요번 시험부터 화수로 바뀌었습니다. 하루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주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 바위원회한테 어떤 판결을 내냐면, 야, 니네들 커트라인을 니네 산정할 니네 권한이 없어. 그건 누가 견제해? 누가 산정해? 우리가 산정할 거야. 슈프림코트가. 그래서, 그 다음에 슈프림코트의 대변인, 그렇게 판결, 최종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슈프림코트의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타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커트라인을 낮추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분들은 뭐 유권 해석을 하길래 2018년, 2017년 7월 달에 보신 분까지 적용될 수도 있다, 소급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견해는 아닙니다. 그렇게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기준이 아직 몇 점까지 하느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72점에서 66.5점으로 다운될 거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합격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변호사분들 많이 계신데 오히려 캘리포니아가 공부하기가 훨씬 더 쉽다. 왜냐하면 SA 과목이 6과목뿐이 안 됩니다. 타주는 13과목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SA가 6개인데 여기 5문제입니다. 제가 글씨 잘 못 씁니다. 그 다음에 MPT가 여기 2문제니까 1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6문제이기 때문에 SA는 30분에 한 문제가 30분입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는 한 문제가 1시간입니다. 요거 차이가 좀 날 뿐이지, 아니면 캘리포니아 바가 만약에 66.5점 타주하고 똑같이 주 대법원의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만 된다면 캘리포니아 바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쵸?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객관식은 사지선다입니다.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때려 죽어도 두 개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시는 거다. 바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훨씬 더 좋다. 그 다음에 토플 영어보다는 훨씬 더 쉽다. 왜? 토플은 의학용어도 알아야 되고 공용도 알아야 되고 식물도 알아야 되지만 이거는 사실관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해석도 쉽다라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에세이는, 그럼 에세이를 어떻게 3시간 쓸까?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에세이는. 에세이는 수려한 문장으로 쓸 시간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지금 2017년 2월까지 모든 기출문제가 다 릴리스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지금 2017년 2월까지 모든 문제가 다 릴리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에서는 나올 문제만 나옵니다. 에세이 과목에서는. 그 캘리포니아 같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2017년까지 다 릴리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다. 만약에 벗어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MBE 7법에서만 벗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섯 문제잖아요. 캘리포니아가 다섯 문제죠. 두 문제는 MBE 과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 문제만 SA 과목에서 나왔기 때문에 찍어도 찍을 수 있다. 가장 매번 나오는 게 Professional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Evidence는 거의 꼭 나옵니다. Federal Civil Procedure도 거의 꼭 나왔는데 이게 어디로 갔다? MBE 과목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가 MBE 과목에서 두 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세 문제 나오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찍어도 찍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UB라고 해서 DC, 뉴욕, 뭐 일리노이 이렇게 된 경우는 199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다 릴리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 너 이렇게 됐어? 이 정도 됐어? 그러면 너 합격이야? 너 로이어해? 다음 뭐야? 나가서 알아서 프랙티스 해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2000점 만점 1440점. 그 다음에 뉴욕이나 DC 같은 경우는 400점 만점 266점이면 에블바이 로이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MPT라는 건 뭐냐면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 그래서 15페이지를 주고, 원래는 PT가 캘리포니아에 두 개였는데 그때는 3시간이었어요. 하나, 한 문제당. 그러니까 37쪽에서 40페이지 되는 그 사건 파일을 던져주고, 이거를 1시간 만에 읽고, 그 다음에 1시간 만에 이게 브리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이게 멘탈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시간 만으로 줄었어요. 1시간 만에 줄어가지고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주고 인스트럭션에 맞게 초임 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한테 보고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의. 발췌해서 그냥 늘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헤딩 정도 다는 거 이외에는 인스트럭션에 맞게 관련된 부분들을 다 발췌해서 늘여놓으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내 글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라이팅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하면 만약에 스피킹이 있다면 그렇죠? 그럼 리스닝이 있다면 생각하기도 싫죠. 그렇죠? 저도 제가 미국 변호사인데 앞으로 3일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제 발음이 결코 수려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떻게 읽으세요? 이거 저거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담임 그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그 영어를 읽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라고 읽죠?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Several people이죠. 저는 어떻게 읽을게요? Several people. 그렇죠. 자, 경직되지 마시고요. 예, 웃기면 웃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눈치 보면서 자꾸 말하지만 이거 제 유머는요. 돌아가면서 웃기다. 돌아가면서. 오케이. 차 안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영어를 막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는 왜 그랬냐면 이게 발음 기호가 상당히 좀 읽기가 좀 그랬잖아요. 우리 안 배우고 막 그래서. 그럼 우리 그 단어장이 항상 뭐야? 한글로 several people 이렇게 다 달려 있었어요. 발음 기호가 없었었는데 완전히 그렇습니다. 이렇다라고 보십니다. 근데 에세이는 30분인데 그 30분에 소퀘션이 2개, 3개 정도 있습니다. 2개, 3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락으로 다 써야 돼. 아이락이 뭐죠? issue, rule, application, conclusion 또는 C락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C락으로. conclusion, issue, rule, application, conclusion 다시 한번 conclusion.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C락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결론을 일단 두 갈씩으로 무조건 결론을 먼저 내주고 그다음 issue 쓰고 룰 쓰고 어플리케이션 컨클루 써줘야 되는데 이게 30분이에요. 30분. 한 퀘스천당. 한 퀘스천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바닥이잖아요. 그럼 3분의 2 정도가 팩트 패턴이 있습니다. 뭐 A가 B를 때리고 B가 C를 때리고 C가 D를 때렸다. 막 이렇게 하고 여기에 1, 2, 3 이렇게 세 소 퀘스천이 있습니다. 이거를 30분 만에 1, 2, 3을 C락이든 I락이든 다 써야 돼요. 쉴 시간 있을까요?
쓸 수가 없습니다. 수려하게 쓸 시간 없기 때문에 누가 붙을 수 있다? 우리 같은 넌네이티브가, 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죠? 넌네이티브가 붙을 수 있는 거다. 왜냐면, 첫 번째는, 만약에 두 시간이 한 퀘스천에다 두 시간을 줬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미국 변호사 시험은 랩탑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랩탑으로. 랩탑 신청하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변호사님, 랩탑으로 쓰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 다음에 핸드라이팅을 쓰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랩탑? 아니죠. 랩탑으로 쓰나 핸드라이팅을 쓰나 똑같습니다. 왜? 왜요? 랩탑으로 쓰나 핸드라이팅을 쓰나 쓸 말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이티브처럼 막 이렇게 쓸 수 있다면 랩탑으로 쓰는 게 진짜 유리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오히려 랩탑으로 쓰면 어떻다? 여백의 미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채점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놈의 자식 뭐야 이거? 그런데 손으로 쓰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렇죠? 크게 써도 되고 한 칸 띄고 써도 되고 아무리 스페이스 바를 눌러도 이게 여백의 미가 너무 있습니다. 그런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도 그래서 봐 30분이면 자 룰만 외우시면 됩니다. 룰만. 룰만 딱 외우시면 된다. 룰을 외우시고 룰을 외웠다는 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슈 스파팅이죠. 사건의 장점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게 점수의 키입니다.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요. 물론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보지만 다 읽지 않아요. 막 만 명, 2만 명 보는데 그거 어떻게 다 읽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채점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키워드만 주고 키워드 별로 채점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anyway 그렇죠. 그만큼 다 읽지는 읽을 시간도 없고 다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제일 먼저 보겠어요? 컨클루전 그렇죠. 그다음에 이슈 스파팅을 봅니다. 그래서 이슈 스파팅을 어떻게 하냐? 룰을 알면 사건의 장점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건의 장점을 어떻게 쓰냐? 만약에 I라고 하면 this issue is whether 그 다음 블라블라 한 줄 써주시는 겁니다. 블라블라 한 줄 쓸 수도 있는 건 뭐냐 룰을 암기했기 때문에 이게 better이면 better이 assault면 assault라는 룰을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블라블라 한 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 줄 썼죠. 그러면 뭐 under the 무슨 룰 콤마 찍고 룰 외운 거 바로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쓰셔야 되죠. 그러면 in this case, in this case. 그 다음에 관련된 팩트 있죠? 팩트 그대로 따다 쓰십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룰 한 번 더 써줘. 그래서 배럴이다. 이렇게 한 줄 더 쓰고요. 그 다음에 뭐야? in conclusion. 아이고. in conclusion.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는 배럴이다. 여기다 그 다음에 뭘 써줘? because. 얘가 나를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이렇게 쓰려고 해도 시간이 30분이 모자릅니다. 자꾸만 영작을 잘 하시는 분은 키워드만 외우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잘 생각하시면 네이티브를 위한 시험이지 넌네이티브를 위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넌네이티브처럼 I, am, am 아니네? 밑줄 긋고 was 이럴 시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일필 위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넌네이티브가 일필 위주로 쓰려면 이런 식의 룰을 완벽하게 암기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 물론 열심히 그냥 영작을 잘 하시는 분은 영작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데 영국에서 LLB를 졸업한 영국에는 LLB는요 3년입니다. 그래서 배철러 디그리를 주는데 그러면 뉴욕바를 그냥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는 커먼로 계열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만 떨어져요. 그렇다고 걔네들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객관식을 못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에세이를 정확히 못 씁니다. 그런데 영국 로스쿨은요. 에세이를 상대 라이딩을 상당히 잘 가리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집니다. 왜? 일기하고 그다음에 판결문하고 다르듯이 자기가 아무리 영작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룰을 대입해서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MBA 점수가 낮더라도 에세이 점수에서 더 많이 점수를 따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런 룰로 해서 그냥 써주시면 된다. 캘리포니아 바도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바도 마찬가지야. 단 캘리포니아 바는 이
이슈 스파팅, 그러니까 사건의 쟁점을 많이 뽑아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많이 뽑아내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이 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1, 2, 3이 딱 나왔는데, 오! 1번이 내가 아는 거야. 내가 룰 정확하게 외웠어. 반가워요, 안 반가워? 반갑죠? 반가운데, 반가워서 막 썼어요. 오! 근데 시간이 10분 뿐이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떨어지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2, 3번. 가장 중요한 거는 과시험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나왔다고 해도 흥분하지 마시고 딱 시간을 정해서 I라고로 또는 C라고로만 딱 써주시면 50점 이상은 나온다. MPT도 마찬가지다. MPT도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만 맞춰서 나오시면 어느 정도 그 뭐냐 점수가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올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2016년 8월에 이주를 했습니다. 8월에 이주를 하고 그러고 나서 2016년 4월에 NCB랑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모든 기출문제 저희가 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12년 11월 28일 날 국제법률 전문가협회를 만들어가지고 anyway 지금 시라큐스하고 런디그리 과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항상 그러면 바블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바블이라는 거 오늘 처음 오신 분 그렇죠? PMBR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테미스 들어보신 분 테미스 지금 말하는 거는 다 미국에서 있는 바시험 사이트입니다. 그걸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어답티바 들어보신 분 야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상당히 공부를 다채롭게 하신 겁니다. 어답티바 안 들어보시죠? 바맥스 혹시 바맥스 들어보신 분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러면 영어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론 강의 이외에는 다 영어입니다. 다 영어예요. 근데 이론은 룰은 아시겠지만 한글로 배우든 영어본으로 배우든 룰에 대한 이해를 누가 잘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보든 영어본으로 보든 얼마만큼 그 룰을 잘 이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넌네이티브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글본으로 책 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지발 리뷰라고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이지발 리뷰. 내년 1월에 런칭을 합니다. 저희랑 같이 MOU를 맺어서 저희랑 같이 런칭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10년을 내다보고 바블이랑 그다음에 카플란 이 PMBR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만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이트를 이지바 리뷰라는 회사랑 같이 해서 저희가 뭐 도움도 주고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물론 그쪽에서 유명한 뭐 분들하고 다 만들고 저희도 이제 같이 도움을 주는데 그리고 수강생들한테는 1월 달에 그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영어로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MBA 문제를 풀면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A나 MPT 모범답안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저희가 풀리 서포트를 아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년 10월 달에는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을 차립니다. 따라서 내가 미국에서 좀 프랙티스를 한 2, 3개월 정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년 10월 달 이후부터는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실에서도 프랙티스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이나 사실 연수의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2년 사법고시 붙으면 2년 실무연수 기간이 있는데 미국 변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붙으면 바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또 미국에 펌을 차리고 이런 것들은 교육에서 끝마치면이 아니라 실무수습에서 취업까지도 되도록이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영어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안 그러면 한국법을 좀 잘 아시거나 이러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저희 자랑과 함께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당연히 질문 없으시겠죠? 자, 지금.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미국은 무슨 메소드다? 교육 방법이?
그렇죠? 많이 소크라테스 메소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구 질문할까요? 제가 마구 질문할까요? 질문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질문을 하면요, 여기에 거의 안 나오십니다. 왜?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 내가 왜 질문 받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여기 왜 나와? 그렇죠? 그렇죠? 자, 원칙이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경로 우대 사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분 질문 안 합니다. 삐지면 환불해 달랍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두 글자는 환불. 그렇죠? 환불. 이거 데미지가 큽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취직, 취직, 취직. 그게 뭐죠? 카드 긁는 소리. 그렇죠? 취직, 취직, 취직 카드 긁는 소리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질문하시면 저보다 연배가 어리신 분 질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자면서 저보다 연배가 어려. 그런데 까칠해.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수도분 하신 분들만 골라서 합니다. 내가 질문했는데 낯빛이 아주 흑색으로 변하신다. 그런 분들 안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변호사님 연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93학번입니다. 왜 놀라시나요? 뭐 너무 젊어 보이나요? 그렇죠? 의외라는 뜻이 저분 실수를 금하시는데 제가 고용노동연수원이라고 고용노동부 산에 연수원이 있는데 저 광주에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특강도 나가는데 거의 누님들이나 형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 중앙대 나왔고요. 제가 93학번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빵 터져요. 93학번이요? 이러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너무 젊어 보인다. 그죠? 하나는 정말? 이런 거 그죠? 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nyway, 오늘 이렇게 오신 김에 여러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육에서 끝마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그런, 그래서 저희 협회 헤드헌팅 하시는 회사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하간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토치입니다. 오늘은 토치입니다. 이 토치는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자, 왜 변호사님 이렇게 책이 두껍지 않습니까? 얇습니까? 이건 룰만 모아놨습니다. 룰만. 이게 룰 답니다. 더 이상 더도 말고 이게 답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0개 주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세한 거는 네가 변호사 돼서 프랙티스 하면서 배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50개 주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로 그냥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욕주 변호사, 누구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누구는 DC 변호사인 거예요. 그거는 니네들이 가서 니네 필드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님도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고 뭐 행정소송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분야만, will이면 will, trust면 trust, 그 다음에 product liability는 product liability, 뭐 vicarious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이런 것만 아주 스페시픽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문성이 강한 겁니다. 그런 건 너 변호사 시험 붙은 다음에 너 알아서 해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막 소수설 1, 2, 3, 4, 5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수설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얇습니다. 그런데 엠마 웨일이나 길버트나 뭐 홈북봉은 이렇게 두꺼운데요? 그거는 앞에요. 캡슐이라고 써머리가 100쪽 있고요. 나머지는 한 300쪽에서 400쪽은 케이스가 막 들어가 있어서 그런다. 그 설명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룰 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왜 전체 리뷰를 하십니까? 라고 해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체 리뷰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 수학의 정석, 성문 종합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면 연식이 어느 정도 되신 겁니다. 그렇죠? 연식이 좀 되신 걸. 그거면 항상 그 수학 정석 보면 항상 어디까지가 제일 새컴해요? 예? 에이, 집합은 너무했다. 그죠? 방정식이라고 해주세요. 요 1차 방정식까지는 엄청 껌해. 왜? 우리 항상 그때, 야, 신학기 되면, 그죠? 야, 공부 한번 해보자. 야, 정석 딱 펴. 그죠? 근데 방정식까지 하고, 너무 힘든 거야. 자, 좀 있다가. 그러면 또, 겨울방학 때, 야, 한번 해보자. 계속 방정식만 나온 거예요. 그죠? 그 수학, 그 성문종합도 어디까지가 제일 딱 그래요? 부정사. 그죠? 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까지는 봐. 비슷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분사부터는 포기하죠. 야, 이건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도 민법총칙도 항상 어때요? 앞에 부분만 애니웨이 꺼먹습니다. 따라서 전체 리뷰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본 다음에 들어가셔야지 아, 이런 게 이런 룰에 의해서 굴러가는구나. 전체적인 어떤
픽처를, 빅픽처를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뭐냐? 이거는요, 제가 그냥 강의용으로 했었는데, 사람들이 한번 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드린 겁니다. 오케이? 드린 건데, 어떤 분은 이것만 가지고 가세요. 시험장에.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오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좀 불안해요. 이게,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사이트에 카페 오른쪽 상단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 요 뒤에 앉으십니다. 뒤에. 네. 뒤에. 네. 거기 잠깐만 계실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여기 앉으십니다. 네. 너무 아픈 부담을 썼어요. 그리고 죄송한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해주세요. 제가 침을 좀 많이 튀겨서 여기. 아니면 근데 이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카페 검색창에 체크리스트 이렇게 치세요. 체크리스트. 이건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치시면 한 장에서 두 장으로 아예 압축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키워드만 열나게 써놨어요. 그것만 키워드를 항상 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십시오. 리마인드. 그 체크리스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료는 엄청 많아요. 자료는 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볼 자료는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화장실 같은데 놔두시고 이렇게 볼 때 오늘 토치만 보자. 왜? 컨트랙 공부하면 토치는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랙 보시면서 토치도 같이 이렇게 보시는 그런 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치입니다. 토치. 토치는요 시작하십니다. 이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치. 토치는 6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6가지. 6가지 이외에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민법에 다예요. 우린 민법 엄청 막 3개월씩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다. 1번 인텐셔널 토치. 제가 글씨를 막 수려하게 잘 쓰지 못합니다. 이제 악필은 뭐다? 그렇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진수. 네? 이진수. 이진수 씨. 오케이. 이렇게 비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감사의 표시로 마우스 피스 있죠? 마우스 피스를 준비했어요. 33개입니다. 33개. 여성분들 위주로 가져가세요. 여성분들. 그 다음에 이진수 씨 하나 더. 네. 그래서 여성분들 위주로 가져가세요. 여기 나눠줄 겁니다. 뭐 그걸 꼭 갖기 위해서 저 여성인데요 하시는 분도 없으시겠죠. 여성분들 위주로 가시겠어요. 오케이. 이게 또 오셨는데 인텐셔널 토치. 그 다음에 2번 네글리전스. 이거 적지 마세요. 안 적으셔도 그냥 쭉 그냥 보세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글리전스. 네, 3번 strict liability. 요것만 하고 10분간 쉴게요. 네. 4번 product liability. 그 다음 5번 nuisance. 그 다음에 6번 vicarious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이렇게 6개면 끝이다. 6개면 끝이다. 인텐셔널 토치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인텐셔널 토치는. 이것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그냥 딱 이렇게 목차적으로 딱 있습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텐셔널 토치 to person. 인텐셔널 토치 to property. 프로퍼티에 대한 인텐셔널 토치하고 그다음에 퍼슨에 대한 인텐셔널 토치. 퍼슨에 대한 인텐셔널 토치의 대표적인 게 뭐야? 배러리. 폭행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가져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미국법을 배우실 때 저희도 막 그래요. 막 배러리? 그럼 뭘부터 찾아? 잘 모르겠네. 배터리인가? 뭐 이렇게. 그 스펠링은 똑같은데. 그럼 어디부터 찾아? 어디부터 찾아야 돼? 이거 잘 몰라. 어디부터 찾아야 돼? 컴퓨터로 뭘부터 찾아요? 네이버 사전. 그렇죠? 배럴이 집어넣으면 막 폭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냥 배럴이면 배럴이다라고 해서 그냥 그 의미를 아셔야지 구성요건을 외우시면서 그 의미를 아셔야지 배럴인 폭행. 어솔트는 이것도 폭행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거 차이가 뭘까?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스터디를 하실 때요. 혹시 이제 좀 스터디를 맨 처음부터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맨 처음부터 야
오케이. 내가 오늘 등록도 했으니까, 오케이.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자. 근데 혼자 공부하면 약간 이상할 것 같아. 자, 우리 세 명 모여. 자, 스터디 하자. 근데, 누가 이겨? 스터디는. 스터디 누가 이길까요? 막, 논쟁이 붙어서 누가 이겨? 목소리 제일 큰 연장자가 이기십니다. 목소리 제일 큰 연장자. 그러니까, 스터디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스터디는 어떻게?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룰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 위주로 아니면 스터디를 하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스터디를 할 때 가장 우리 또 그런 게 뭐야? 야, 이게 한국법으로 뭘까?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법으로 자꾸만 생각하시면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글리언스 이거 과실입니다. 그렇죠? 과실. 그래서 intentional torture, negligence. 근데 strict liability. 이거 엄격 책임입니다. 엄격 책임. 그래서 뭐를 했든 간에 이유가 어쨌든 간에 네가 그 행위, 너의 그 행위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봤으면 너는 어떻게 돼? 물어줘야 된다는 게 엄격 책임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거. 그다음에 product liability. 이거 아시죠? PL이라고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거 뭐지? 제조물 책임법. 그렇죠?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 게 몇 년도죠? 변호사님들 많으시죠? 몇 년도죠? 제조물 책임법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된 게 몇 년도죠? 이거 인식이 별로 없어요. 이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제조물 책임법. 이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거는 defective한 product에 의해서 내가 다쳤어. 그러면 어떻게 돼? 제조사나 판매업자는 다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제조물 책임법이야. 근데 제조물 책임법의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네? 무슨 사고? 가습기 손 들으세요. 가습기 누가 했어요? 오. 가습기 살균제. 그렇죠? 가습기 살균제. 이거 가습기 살균제가요. 1994년도부터 시판을 해가지고 2010년까지 시판을 했습니다. 근데 사망자가 나온 거 1995년에 첫 사망자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몇 명 사망했게요? 1230명 사망했습니다. 모르셨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내가 왜 죽었는지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건 폐가 섬유화가 됐는데 그분이 숨을 못 쉬니까 빨리 가습기에 그 살균제 더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게 재정물책임법의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동차 급발진 사고. 그렇죠. 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이런 게 재정물책임법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프로트 라이빌리티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세 가지입니다. 이게 저가 내년에 SJD 과정을 들어갑니다. SJD. 미국에서 SJD 과정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 SJD 말고 고려대학교, 연대, 뭐 중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SJD 과정을 만들어놨어요. 그 SJD 과정은 일반 대학원 밑에 박사 과정이 아니라 법학 전문대학원 밑에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정물체입법에 그 좀 하려고 더 배우려고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가습기 살균제에 되게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것도 하고 오늘 그 GS 본사에서 앞에서 1인 시위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GS 우리 가습기 살균제 옥시만 만들자죠? SK 케미컬이 86.3% 원료 제공했습니다. 옥시는 그 원료 받아가지고 옥시 싹싹이라는 거를 판매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많이 팔렸죠. SK 케미컬이 원유. GS는 조금 팔았어. 근데 무슨 살균제야? 가습기 살균제. 무슨 가습기 살균제일까요? 함박 웃음 가습기 살균제예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GS는 함박 웃음 가습기 살균제여가지고 그걸 팔았습니다. Anyway.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생했으면 다 뭐야 그 옥시 레킷뱅키저나 애니웨이 대기업들은 다 망합니다. 왜? 무슨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퓨니티브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가 없다. 그렇죠? 세 번째, 우리나라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그렇죠? 입증을 누가 해야 돼요? 피해자가 해야 돼요. 내가 그 자동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확 가가지고 꽝 박아버렸어요.
인사사고는 다행히 안 났어. 근데 엄청나게 나도 다치고 차도 망가지고 뒤에 있는 가게도 망가졌어요. 이 차가 왜 급발진을 해야 됐는지 여러분이 입증하셔야 됩니다. 내가 입증해. 입증이 되겠습니까? 되게 힘들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변호사한테 의뢰하면 되죠? 변호사한테 의뢰하면 되겠죠? 그렇죠? 변호사도. 변호사도 시간과 노력과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봐야 돼. 그런데 보상금이 별로 없다. 뭐가 없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건을 맡느니 이걸 맡느니 다른 사건 몇 개 더 맡아도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처럼 화학제품에 대한 거를 만약 한다. 그럼 이것도 연구소에 맡겨서 성분 분석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인과관계 다 밝혀이우면 상당히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프로덕트 라이빌리티가 옛날에는 네글리전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문제가 제일 많이 거의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요구를 한다라고 보십니다. 하나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처럼 내가 디펙티브한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필요를 받았다는 것만 입증을 하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들이 뭘 입증을 하냐면 이 제품이 하자가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걸로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된다. 이 첫 번째 하나. 그다음 또 한 가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니면 도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 기업의 사회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걸 누구한테 매기는 거예요? 악성 기업한테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거지 정말 모르고 실수를 한 기업한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집단소송제를 anyway 도입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anyway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상당히 다른 점입니다. 이게 키다.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집단소송제 그냥 입직 책임만 전환된다면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한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정부와 이런 사건에서는 정부와 기업에만 anyway 책을 믿고 이 두 축이 anyway 프로덕트 라이빌리티의 중심축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또 다른 한 축을 맡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선행돼야 된다. 살충제 달걀도 계란도 마찬가지다. 계속 이제 터지지 않습니까? 뉘센스, substantial and unreasonable하게 남의 땅을 원고의 땅을 방해할 경우에는 뉘센스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심한 악취, 그렇죠? 심한 악취가 났거나 또는 저도 소리에 민감한데 그 소리에 저도 좀 민감하거든요 소리에. 그래서 자다가 목이 윙 하면 깨가지고 딱 잡고요. 요즘 뭘로 잡는다? 따닥 따닥 그죠? 날아다니는 것도 그죠? 따닥 따닥 이걸로 잡죠. 아니면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 무형의 걸로 인해서 나의 땅 랜드의 사용을 심하게 그리고 불합리하게 침해를 받을 땐 뉘센스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Vicarious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는 뭐야? 이거 우리나라 말로 사용자 책임입니다. 사용자 책임.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인플로이가. 그렇죠? 사용자 책임이니까 결과는 고용된 사람이 직원이 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과 employment의 범주 안에서 뭐에 의해서? 과실에 의해서. 그래서 Vicarious liability는 어디에 포함된다? Negligence에 포함된다라고 인식을 좀 하시고 계시는 게 문제 풀이도 훨씬 좋고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employee가 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상황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employment의 그 권한 안에서 과실에 의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누구 책임진다? 사용자도 책임을 진다라는 게 Vicarious liability다. 그럼 거꾸로 해서 employee가 과실이 아니라 고의에 의해서 만약에 제3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아무리 그것이 고용관계의 틀 속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Vicarious liability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Vicarious liability는 negligence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anyway 여섯 개만 아시면 토치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 칠법 중에 토치 그다음에 컨트랙 이 컨트랙 안에 세일즈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UCC라고 해서 세일즈는 뭐예요?
sales of goods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산에 관련된 거. 동산을 사고 팔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product liability. 이 product liability 초반이 아주 죽입니다. 아주 스펙타클하고 아주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재미없어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그 다음은 물권법하고 똑같아. 근데 앞부분만 상당히 힘듭니다. 이 앞부분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이 앞부분 제가 강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는 토르치하고 리얼 프로퍼티만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애니메이션. 나머지는 다 다른 강사분들이 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크리미널 로 앤 프로시저, 그 다음에 에비던스, 그 다음에 컨스티튜션 로, 그 다음에 시빌 프로시저 이렇게 있는데, 가장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 거는 뭘까요? 가장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 거. 물론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뭐가 가장 안 나올 거예요? 토르츠 어때요? 토르츠. 토르츠 잘 나올 것 같죠? 토르츠하고 컨트랙이 의외로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의외로. 그래서 좀 잘 해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컨트랙이 상당히 이게 잘 안 나와요. 컨트랙이. 그래서 anyway 잘 해놓으세요. 배우기는 쉬운데 anyway 좀 힘들다. 문제 푸실 땐.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푸셔라 라고 하시는데, 인텐셔널 툴 조금만 들어갔다 10분까지 쉬게 할게요. 그래도 빗속을 뚫고 오셨는데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죠?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멍하고 가고 나시면 안 됩니다. 농담 따먹기만 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좀 배우고 가셔야 됩니다. 인텐셔널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도 계속 전체 리뷰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까지 계속 전체 리뷰로 갑니다. 전체 리뷰 딱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교재로 나갑니다. 교재로. 자, 인텐셔널 토르치 보이겠습니다. 인텐셔널 토르치 투 퍼슨. 인텐셔널 토르치 투 퍼슨에는 네 가지가 있다. 하나, 배러리. 두 번째, 어설트. 세 번째, 폴스 임프리지먼트.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해만 그냥 듣고만 가세요. 그 다음에 IIED라고 하는데 Intentional Infliction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그래서 우리는 IIED라고 그냥 합니다. 이 네 가지다. Intentional Torture to Person. Person에 대한 Intentional Torture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Battery, Assault, False Imprisonment, 그 다음에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